왔어? 봤어? 봤어? 지금보다 많이 어렸을 때 오랜만에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. 어머니께서는 정희한테 무릎베기를 해주시곤 옛날 얘기를 들려주셨고, 정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. 그 자리가 내 거이길 바랬어. 어머니께서는 그런 내 얼굴을 보시곤 얼른 정희를 감추셨지. 내가 사람은 누구나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응원해준 이를 소중히 여깁니다. 세상에 유일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요.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고요. 우정이든 애정이든 다 정은 정이죠. 근데 달라요. 다릅니다. 황자님께서 착각하시는지 싶어 걱정입니다. 너야말로 걱정이다. 난 그리 골고루 다른 정을 지닌 사람이 아니야. 애정이듯. 어떻게든 날 밀어내려나 본데 그딴 거 나한텐 안 통한다. 단단히 각오하랬잖아. 걱정 마. 이젠 허락 없이 그러진 않아. 거짓말이야? 이건 부적삼아 빌려간다. 곧 돌아올 거니까. 널 은혜한다. 다음부턴 절대 잊지 마십시오.
네모 반듯한 저건 페가수스 자리입니다. 페스 뭐? 페가수스. 페소스. 오페라. 그러지 마세요. 아, 괜찮아. 자, 자 이제 간다. 예. 일로. 있습니다. 전 떠나지 않아요. 제가 있습니다. 전 떠나지 않아요.